오케이, 가볼까요?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he's her told what? Stories. 어. For her sisters and friends. 오케이.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오케이. 자, 엄청나게 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아, 이거 이렇게 하자. 그쵸?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n. 그쵸.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원래는 위치가 여기야.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앞으로 와 있는데 원래 위치에 돌려 보내줄게요. 왜냐하면 묻고 답하기를 할 거기 때문에.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when she was young.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she tell? 그렇지. 이거 what이 된 거죠, 그쵸? what이 돼서 없어지고 그녀가 무엇을 얘기했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What did she tell? 아니지. What did she tell? For her sisters and friends when she was you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바꿔서 요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아, 요 우리말로 보자. 그렇죠. 우리말로 보면 좋겠죠.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y? 그렇죠. 그래서 왜 가 되겠죠? 왜 그녀가 이야기들을 해주었니?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요거 뭐가 돼서 앞으로 날아가고 Why가 돼서 앞으로 날아가고. 그렇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Why she told stories? 아니죠. 이것도 만져줘야죠. Why she? Why did she tell stories when she was young? 오케이. 그녀가 어렸을 때 왜 이야기를 해주었니가 뭐라고요? Why did she tell stories when she was you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for her sisters and friends. 그녀의 시스터와 friends를 위해서. 왜 해줬다? 얘들 위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What? Did she tell? 혹시 이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 좀 생각을 해봐.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를. 그녀가 이야기해줬대. 야, 그녀가 얘기했어. JK 롤링 해줬어. 당연히 뭐라고 묻겠어. 누가 이야기를 해주었니? 그녀의 자매와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Who did tell stories? 자, 그래서 여기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뭐예요? 주어 동사죠? 네. 누가 얘기했다? 그녀가 얘기했다. 그래서 얘가 궁금하대. 그럼 어떻게 물어보면 된다고? Who did tell stories? 오케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고개 끄덕끄덕 하더니 뭐 Who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when she was young?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서 주어가 궁금할 때는 순서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니까요. 하다시 자, 이거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거. 비동사냐 하다시 두더지 디드냐 여기에 이거 누가 다를 만든 방법이 여기에서 두더지 디드냐 이거래. 근데 얘가 궁금하대. 누가 다 해서 얘가 궁금하면 순서가 안 바뀐다니까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And she wrote them down. And she wrote them down. And she wrote them down. 그러면 얘는 뭐 대신 왔다 그랬더라. Stories.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니까 더 stories. 이야기들을 해줬던 말로 해줬던 걸 적어놓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JK 롤링이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걸 좋아한 거야. 투텔 해줬던 거 좋아했잖아. 또 뭐도 해놨어. 써놓기도 했잖아. 그러니까 써놓는 것도 좋아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할 거냐. 일단 묻고 답하기 할 때 이런 건 잠깐 비켜줘야 되겠고요. It up to go to. 그러면 일단 우리말로 먼저 해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싫어. 아니 우리말로 하라니까. 우리말로. 우리말로. 여기에서 예를 그녀가 그것들을 적어뒀다 해서 요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럼 뭐라 하면 될까? 그녀는 무엇을 적어뒀는데? 이 대답을 듣고 싶은데? 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로 하나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그것들을 적어뒀는데? 이거 만들어보자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영어로 가면 얘가 궁금하대.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o did write and down? 오케이. 다시 돌려보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부분만 해석하면 뭐예요? 그녀는 그녀가 썼다죠 뭐. 됐습니까? 이거 누가 그녀가 뭐 했다? 썼대. 그녀가 썼대요. 어? 네가 앞으로 만날 선생님들을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아이고야. 잠깐만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누가다, 누가다. 어? 얘가 궁금하대.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Who? Who did? Who wrote them down? 하면 된다니까요. 여기 뭐가 안 튀어나온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주어가 궁금할 때는 뭐가 안 튀어나온대. 선생님 끊어 얘기 괜히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궁금하면 우리말로는 뭐 어떤 말을 만들면 되고. 아니 우리말로 어떤 말 만들면 되고. 누가 그것들을 적어두었니? 하고 싶으면 영어로는 어떻게 하면 된다? Who wrote them down? 됐습니까? 그랬더니 JK Rowling wrote them down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말 할 때 우리말로 대답해. 그래서 이제 슬슬 만들어 볼까요? 얘 뭐로 바꾸고? The stories. 아니 묻는 말 만드는데요? 더 스토리즈 대신 왔고 이 대답이 듣고 싶어서 이런 말 그녀가 무엇을 적어두었니 이제 만들어보자. 그러면 What? 얘 What으로 바꾸고 여기 있으면 묻는 말에서 어색하고 그치? 그 다음에 What? She wrote What did she write down?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다? 그녀가 뭘 적어뒀니?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럼 묻고 답하기. 그녀가 무엇을 적어뒀니는 뭔데? 그녀가 무엇을 적어두었니를 말하고 답을 해보단 말이에요. 그녀가 무엇을 적어두었니? What did she write down? 했더니? She wrote them down.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그걸 적어뒀니? 라고 영어로 뭐라고 물었더니? Who wrote them down? 했더니? Them down. 알겠습니까? 뭘 배우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가 항상 썼대요. She wrote all the time.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말로 대답해. 우리말 하고 있으니까. 누가 얘는 뭐 묻는 말 썼니? 누가 항상 썼니란 말 그럼 만들어 볼까요? 누가 항상 글을 썼나요? 라는 질문을 어떻게 만든다? Who wrote all the time?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면 된다고. Who wrote all the time? J.K. Rowling wrote all the time. 그만큼 쓰기를 좋아했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Now she's a famous writer. Now she's a famous writer. Now she's a famous writer.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이런 뜻이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다는 여기 있고요.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위치는 여기가 아니고 강조하려고 지금 앞에 있는 거고 원래 위치는 영어에서의 원래 정상적인 위치는 이렇게 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What? 그렇죠. 아니 우리말로 해줘.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무슨 말? 이런 말 만들어 말을 말해줘. 됐습니까? 이제 그녀는 뭐니? 그랬더니 유명한 작가야 이러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아니 여섯 가지 아니다.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누가 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요? What? 잠깐 한번 기다려봐. 보여요 그래?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이거? 하다시. 하다시 어디 있죠? 어느 게 하다시죠? 어느 게 동사죠? 어느 게 동사죠? 비동사. 이게 무슨 하다시야? 비동사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응? 그래서 여기서 이 대답 듣고 싶대. 그래서 네가 지호가 잘 찾았어.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다. 이제 영어로 하면 되겠네. 영어에다 표시해놨으니까 얘를 뭐로 바꾸고. 묻는 말 만들고 있어. 이게 이거 된다는 얘기지. 이게 공부 안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겠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 일로 가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주면 돼? What is she now?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녀의 현재 하는 일을 묻는 방법입니다. 현재 직업 묻기. 됐습니까? 현재 직업 묻는 방법은 뭐다? What is she now? 그래서 뭐 들어있는 문장이야 세 가지 중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강조하려고 now가 앞에 있습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she now? What is she now? 했더니 Now she's a famous writer. Now she's a famous writer.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뭐죠? 몇 번 숙제죠? 19번째. 오케이. 19번째 숙제의 종류는 단어네요. 오케이. 단어 학습해서 1대1 수업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